말을 조금만 길게 해줄래요? 그래요. 말아요, 그러면. 오빠야, 가만, 진짜 도와주고 나나? 상식 뭔데? 오빠야, 몇이 나이가? 오빠도 모르는 겁지? 아이고. 일본가의 기적이네요. 장난이에요. 너무 잘하죠? 이동훈 씨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모든 액션씬을 직접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멋있어요. 저 땀방울 보이십니까? 계속되는 액션씬인데요. 맥주병을 향한 거침없는 발길질. 맥주병 파편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됐어요. 파편에 살짝 맞았어. 이 정도는 뭐. 예. 너무 멋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기침이 나오자. 경찰서에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 학교 앞에 있는 파출소에 한 번. 아, 그 정말 무서운 방법 잘 있었거든요. 순찰 도시던 경찰한테 잡혀서 저랑 제 친구랑. 네, 주인공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면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밤. 조금 서두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연예가 준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또 만나요. 아, 오늘은 일 봉사를 하러 경기도 광주시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 남자가 봐도 완벽한 남자 소지섭 씨가 결성 과정의 6남매들과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예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양언니는 8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하루나마 양언니의 6남매의 부모가 되고자 멋진 남자 소지섭 씨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내친 김에 맨발로 본격적인 빨래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내 무게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소지섭 씨, 빨래가 처음이 아닌데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때 날아오는 꼬무병세의 일발장전. 뭐죠, 지금? 어? 와. 네, 소지섭 씨, 오늘 별일 없이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행동에 미안한 듯 햄버거로 화해를 청해 보는데요. 저기 햄버거, 햄버거. 네, 먹는 모습 너무 귀엽죠. 햄버거, 동생 햄버거 달래. 어머 어린이들. 엄마 찾는데? 로다 고맙습니다. 로다 고맙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로서. 이런 기쁘게 지었네요. 놀아서, 예. 자, 소지섭 씨, 이번에는 양언니네 6남매와 즐거운 소풍을 나왔습니다. 야, 승미야. 힘든가 봐요. 자, 아이들에게 오늘이야말로 정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양언니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지라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정리하면 카리. 카리스마 소지섭 씨도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손이 예쁜 남자 소지섭 씨가 접은 종이 비행기는 어떨까요? 여기 안아주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요. 우리 꼬마 어린이 비행기보다는 역시 소지섭 씨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자, 아이들과 함께한 멋진 남자 소지섭 씨 앞으로 굿 네이버스를 통해 어린 천사들과 더 자주 만남으로써 좋은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말고 모두 모두 힘내세요. 가수 김건모 씨가 단독 공연을 가집니다. 레게, 댄스, 발라드, 랩 등 김건모 씨의 다양한 음악을 한 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가수 윤미래 씨가 힙합 가수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콘서트 윤미래와 타샤로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콘서트를 가집니다. 팝의 여왕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국내 첫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최고의 레벨과 초대형 스케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대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유형별 해법사학에서 오디오 세트를, GMB 영어전문학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초등영어시험 JET에서 DMB를, 백제예술대학에서 PMP를, 지역사 못말리는 공부왕에서 PMP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